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3월 21일 아침 시황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또 상승하면서 3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6개월 만에 주간으로는 최대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지난주에 상승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가 이유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진전이 있었다. 또 FOMC에서 금리 인상했지만 뭐 경기 침체가 없을 거다. 러시아 디폴트 위기를 1달러 벗어났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한번 뜯어 시장 자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면 FOMC 회의가 지난주에 일단 중요했어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0.25로 했죠.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이번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해서 하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금리 인상이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3번, 2023년도에 3번, 2024년도에 2번 해서 8번 하기로 했던 거를, 올해, 일단 한 번을 했어요. 근데 올해 3번이 아니라, 올해 그 점도표를 보면 금리 인상의 목표치가 거의 2%가 돼요. 1.9에서 2 사이. 그러면 그것만 해도 0.25로 계산하면 앞으로 6번을 더 해야만이 2%가 될수 있습니다. 그 금리 인상을 6번 정도 할수 있다라는 그 뉴스는 악재였지만 제롬 파월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끌어올렸어요. 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년 3월까지 금리를 7회 이상 금리에서 금리 인상을 해서 2.5 이상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 이런 뉴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임스 블라이드라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이 사람은 올해 3%까지 가야 한다. 만약에 올해 3%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금리는 0.5에서 0.75 사이잖아요. 0.5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그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3%면 2.25가 필요한 거죠? 2.25라면 최소한 4번에서 3번을 0.5%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0.5%로 해야 되는 거예요. 4번에서 3번은요. 그러면은 4번 하면 2% 되죠? 그럼 2.75니까 나머지 2번을 0.25씩 하면 딱 3%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올해 6번이 남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3번에 4번 0.5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장 초반에 밀렸고 마지막에 다시 올렸는데, 사실 지난주는 만기 여권이었어요. 근데 지난주까지는 사실 화요일까지는 주가가 계속 밀리는 추세였고, FOMC 회의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면서 시장은 사실 하락을 생각했던 것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역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과거에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한 시점이 두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두 번을 했었는데 한 번은 1979년부터 81년, 한번 2004년부터 2006년 두번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였냐면 1979년도와 81년도 사이 제가 한 12, 13살 됐을 때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에서 10%였어요, 10%. 그리고 2004년과 2006년 사이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였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7.9. 거의 10에 가깝죠. 그때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은 어떤 상황이었냐? 둘다 침체로 갔습니다. 침체. 둘다 침체로 갔습니다. 그래서 금리 올린 걸 다시 금리라면서 시장 방어를 했어요. 이제 왜이 말씀 드리냐면 제롬 파월이 요번에 FOMC 회의하면서 이 연준 의원들은 올해 6번 이상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제롬 피스블라드가 3%를 얘기하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제롬 파월이 주장한 것처럼 경제가 강해서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는 것은 솔직히 믿기 좀 어렵죠. 새로운 기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을 끌어가는 새로운 기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만약 0.5씩 계속 올린다, 그럼 시장의 긴축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이건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제롬 파월이 머리 엄청 맸었죠? 0.5 올릴 것 같은 거를 0.25로 바꿔서 시장 분위기를 하락을 멈추게 하고, 그렇죠?
또 0.25로 하니까 이제는 경기가 괜찮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방어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주가를 빼지 않고 싶어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진행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죠. 저는 잘못하면 연준의 실수가, 실기가 미국 경제를 말아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뭐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상황을 참 어렵게 끌고 가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번 풀어볼게요. 뜯어서, 내용을 뜯어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가 돼서 유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유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왜 내려오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중립국이나 뭐 철거에 대한 어떤 진전이 있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주말로 뉴스라면 마리우폴이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마리우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러시아로 소환됐어요. 이주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쟁이 아니지. 평화협상이라고 할수 없죠. 이게 진짜일까는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냐? 아니면 정말 평화협상이 진짜냐? 저는 화전의 안면정책을 쓰고 있어서, 러시아가 앞에서는 대화하는 것처럼 해서 자기 점령지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이는데, 자기는 점령 안 하고 철군할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공격까지 해가지고 망가뜨려 먹으면서 협상할 이유가 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아마 조만간 답이 나오겠죠? 한번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정부가 디폴트 위기가 16일 있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예요. 러시아 더폴트, 우크라이나 러시아 퇴담, FMC. 이게 다 바뀐 거예요. 구조로 바뀐 건데, 디폴트 위기를 일단 벗어났대요. 돈을 갚아서. 근데 이게 계속 진행이, 위기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나아질 건지 아닐지 좀더 지켜봐야겠죠? 그건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근데 진짜 재미난 거 뭐냐면, 골드만삭스는 경고를 합니다. 시장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 모습인데, 주가가 올라와서 환호를 해야 될 상황인지를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우와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다우 0.8%, 나스닥 2% 정도 올랐죠. 오른 상태였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다우는 4일 연속 올랐네요. 네, 나스닥도 4일 연속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난주는 만기까지 껴있는 모습이었죠. 근데 주봉으로 보면 이게 일목균형파상으로 어려운 자리예요. 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올릴 수 있을지 오늘 좀더 지켜, 요번 주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 일목균형파상 후행스팬이 갈수 있는 공간 이렇게는 못 가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냥 일시적 반등 정도밖에는 해석이 저는 안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유가가 다시 올랐어요. 일본 보시면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104불까지 올랐기 때문에, 3월 달에는 100,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면 다시 130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봐야겠죠. 유가로는 148불이 일단 목표치로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개미들이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 3조로 샀답니다. 삼성전자를 개미들이 샀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갈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삼성전자 개미들이 사면 주가가 가기 힘들죠. 작년, 재작년 전부 삼성전자 못간 거는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개인들이 산 종목은 간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올해도 역시 쉽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세 번째, 코스피가 2700 안착 마감을 했어요. 일단 지난주에 2707에 끝났는데, 완전히 안착을 할 거냐,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수급적인 동향이 되게 중요한데요. 수급적으로는 사실은 지난주에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 기관은 며칠을 계속 사고는 상태고요, 외국인은 파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기관들이 사봐야 사실은 그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건데, 기관은 사실은 들어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지난주 한 주예요, 딱. 지난주 한 주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만, 사실은 금요일날은 팔다가 매니저물이 올라오니까 따라서 같이 올라온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팔고 있는 모습이 이제 다시 나올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실은 이번 주가
이번 주처럼 다음 주가 이제 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월봉이 완성이 되는데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